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이 오는 6일 주일을 신앙회복과 갱신을 위한 공동 설교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전국교회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신앙 고백 모임 박은호 목사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고 사회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라면서, 이번 주일을 대사회적 회개와 각성의 시간으로 연대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앙 고백 모임은 마태복음 11장과 마가복음 11장, 에베소서 1장 등 세계 성경 본문과 설교 요지문, 공동 기도문을 SNS 등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신앙 고백 모임은 오는 7일 서울 덕수교회에서 5차 기도회를 엽니다.